돈이 되는 시장 새끼. 자, 오늘은 ISIC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돈 급등락하는 종목들,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10%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르엠이 최근에 흥행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10%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화투자증권은 최근에 급등한 증권주들 ST와 엮이면서 급등한 증권주들이 급격하게 차익 실현 나오면서 10%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 선별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위메이드 오늘 또 오랜만에 강세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전환의 일단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해볼 만한 이제 요소가 바로 2023년부터 본격적인 좀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거의 600억대 적자였는데 올해는 완전히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거의 영업이익이 한 900억대로 네, 완전히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도 좀 가져가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실적 개선 대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이 바닥권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이제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한 네, 우려감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그 상장 폐지에 대한 악재 부분들은 완전히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살리기에 성공이 됐고요. 또 위메이드는 이제 게임 회사다 보니까 지금 이 위믹스와 연결할 수 있는 다작의 또 이제 신작 게임들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것만 무려 한 80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위믹스 거래량이 굉장히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 적으로 현재 대표적인 게임이 바로 이제 미르 모바일이라는 이제 게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태국이라든지 아시아 전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지금 1위에서 2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 170개국에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서비스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초반에 인기가 급증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위믹스까지도 거래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믹스가 그 비트마켓에서 한 1,000원대까지 또 돌파를 한 상황이죠. 거래량도 지금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믹스에 대한 우려감들은 조금 놓아줘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낙폭은 조금 우려감에 따른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인터게임 이코노미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추가적으로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의 이제 게임 시장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사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죽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인터게임 이코노미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런 우려감들을 완전히 지금 잠식시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미르 모바일만 봐도 네, 흥행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 계속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터게임 이코노미는 이 동일한 IP를 활용한 이제 게임 내 특정 아이템을 여러 게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르4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뭐 미르 모바일 글로벌로 옮길 수 있다라든지 이런 이제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게임 내 재화를 위믹스로 환전해서 이제 현실 가치로 또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 위믹스 거래량은 계속해서 좀 활발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뭐 4만 원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3만 원 이하대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는 위메이드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미르엠도 흥행이 좀 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위믹스 때문에 결국에는 위메이드가 많이 무너진 상황인데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해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오늘의 급등은 좀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위메이드 돈이 되는 시작 급등락 한 끼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엔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세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세끼 이번에는 수급세끼입니다. 자, 레이가 오늘 1%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의 대량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웹젠도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은 0.5% 정도 상승 중인데 외국인이 열심히 매수하면서 11거래일째 담고 있네요.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데 기관이 무려 16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이 좀 쏠리는 종목들 체크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레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쯤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해나가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활발하다 보시면 되겠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굉장히 좀 수급 흐름이 부진했는데 오늘에서는 조금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 레이에 대한 또 중요 포인트 짚어 가셔야겠고요. 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진단 시스템, 뭐 치과 치료 네, 기기를 이제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디지털 진단 시스템은 치과에서 이 치아에 대한 방사선을 이용해서 영상을 획득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종업계 타 기업과 달리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쪽도 기술을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해외에서 인정을 받아서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수 비중보다는 수출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수출 의존도 비중이 한 90%가 넘어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치과 쪽은 사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레이 역시도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현지에 있는 이제 또 유통 의료기기 업체를 또 한번 인수를 했고요. 이 공장이 아마 내년 2024년 상반기부터 좀 가동이 될 것으로 네,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중국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가격 표준화 정책이 또 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임플란트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용을 못하셨던 분들에 대한 수요까지도 또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임플란트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에 따라서 이런 치과치료 기기에 대한 네, 시장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단을 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통기기를 먼저 이제 구매를 하는 업체는 결국에 이제 치과의 의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진단 시스템도 네,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시장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고령화 사회가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기업 관련주들의 기업 가치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17년에 무려 매출액이 한 300억대였는데 지금 4년 만에 1000억대가 넘어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한 469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88억대인데 전년 동기 2021년 4분기 때 매출액이 한 250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적자 수준이었는데 매출액은 2배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또 한 번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 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 지금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자 17,500원에서 지금 25,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 이제 작년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을 주가 상황과 이제 대비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여전히 저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분들은 뭐 25,000원 이하 때까지 내려오시면 네,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32,000원까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네, 18,000원 이하까지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쿱이 쏠리는 종목은 레이입니다. 레이 한번 잘 접근해 보시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도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원격 근무 또 원격 진료 같은 이런 쪽에 비대면 관련 이야기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원격 근무 테마가 오늘 4%나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실적 잘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타이어 관련주들도 좋으면서 1.8% 넘게 상승세. 반면에 증권형 토큰 STO 테마는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2.8%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해 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일단 원격 관련주가 또 최근에 또 떠오르고 있죠. 네네. 그리고 좀 바닥권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 만큼 그 원격 관련주 안에서도 실적이 급격하게 좀 좋아지는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링네트라는 종목이 있고요. 링네트요? 네, 링네트는 이제 네트워크 설계 기업이자 뭐 원격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 사업을 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과 그리고 NI 사업, 즉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점유율이 무려 18%나 또 국내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점유율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원격 관련주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그 중요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 교육 쪽에서만 좀 한정됐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의료 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분야에도 굉장히 좀 굉장히 접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격 사업이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이 원격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격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 이익 모멘텀으로 연결이 되진 않겠지만은 그런 이슈 자체가 단기 테마로서는 충분히 내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 또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네트워크 시스템 기업들의 경우에는 적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이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세 자릿대를 또 달성을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평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 관점에서만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사실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대부분의 이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시스코 보안을 안 쓰는 그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 장비나 용역에 대한 비용 지출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익성을 많이 내면서 어떤 장기적인 고성장을 하기는 조금 무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과 또 원격에 대한 기대감까지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짧은 매매 전략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5,49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매수가는 조금 내려왔을 때 5,300원대 이하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6,2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4,9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격 근무와 관련해서 최근에 테마 모멘텀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죠. 그중에서 링네트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